안녕하세요. 근데 눈물이 나서 죽겠다. 평생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편하고 재밌게 살아본 적이 없네. 그러다 보니 내가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난다 그래요. 근데 젊은, 그러니까 아기 시절부터 본인은 신이 왔어.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싶은데, 신이 오다 보니까 평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재밌게 살아본 역사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덕이 없다 그래요. 이 집에 할머니가 본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울고 다녀. 그래서 본인이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아. 그렇다고 남들 같이 내가 진짜 신명나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일사에도 다 해놓고 나도 항상 내가 욕을 먹는 형국이요. 힘이 들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바른 직장, 옳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 어떡하니?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이 들고 버거운데, 천상에서 별거 빌었던 이 할머니가 본인 도와주고 살려주신다고 오셔서, 이 할머니만 오신 게 아니에요. 젊은 청춘에 가신 어르신이 한분또 계세요. 그래서 이두 분이, 불쌍하고 가련하다고 내 새끼 살려준다고 오셨어.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야. 본인이 알아. 왜? 어떤 때는 내 몸으로 지기도 오고, 꿈으로 선몽도 받고, 가끔가다. 근데 그걸 본인이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가을부터 한인 일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막혀있단 얘기예요. 오방이 막혀 있다 보니 내 가슴은 천근만근이고 힘이 들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몸이 움직여주지도 않고 따라주질 않아요. 정리정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솔직해서 여기 오는 것도 하긴 가서 뭔가는 들어봐야 되겠다고 오긴 왔어도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니다 그래요. 근데 이 신이 너무 어렸을 적에 와가지고 이 신명을 잘 달래줘라 그러네. 너무 어렸을 적에 왔어요, 이 신이. 보통 이 보면 10대 오고 뭐 20대, 30대, 40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너무 아기 때 신이 왔어요. 10살 이전에 신이 오다 보니까 별로 학교 생활도 올바르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그리고 아빠가 아기 때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 사고도 나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청춘에 가신 분이 한이 돼서 오셨대잖아, 아부.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 근데 어른이. 아빠는 지금 살아 계셔서. 근데 그거는 내가 돌아가셨다는 소리 분명 안 했어요. 젊은 청춘에 가신 분이 본인 살려준다고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 빌고 빌어서. 너무 아기 때 왔단 얘기야. 그래서 본인이 이날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단 얘기야. 직장 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하물며 학창 시절도 재밌게 지내본 역사도 없고, 학교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왜? 이 몸이 항상 별로 안 좋거든요. 이 몸으로. 그러니 올해는 어떻게 지나갈래? 그래. 신의 파동을 여지까지 겪으면서도 집안 가정으로도 집안 전체도 그래요. 별로 좋은 일이 없단 얘기예요. 항상 여기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생활 수준이 아니요. 어떤 때는 조금 올라서는 듯 하면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전부 각자가 서로가 다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안에 젊은 여자분이 하나 목매서 가신 분이 있어요. 젊은 여자가. 그래서, 예. 그래서 본인이 가끔가다 어떤 때는 이 목을 짓누르는 현상이 들어오는 게그 현상이에요. 어디 딱히 아프고 한게 아니에요. 이 몸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 그래. 그래서 올해는 가지정돈을 잘 해놔라 그래요. 이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본인이 살지. 이렇게 해서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직장도요, 뚜렷하게 들어오는 직장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영화 촬영 일을 조금 했었는데 방송 쪽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배워서 제대로 해보려고
작년에는 조금 배우기도 했고 했는데 올해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일도 다 끊기고 아예 없죠. 네. 왜? 항상 시작은 하는데 중간하고 끝매듭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네, 저는 좀 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생각이 딱 서면 밀어붙이는데 그게 안 돼요. 예, 왜냐면 신이 내 앞서 계시다 보니까 뭐든지 시작은 하되 마무리를 못 짓는 형국이다 그래요. 더군다나 올해는 내가 오방에 이렇게 항아리 속에 내가 갇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항아리 속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죠? 어두운 세상인데 지금 본인이 그래요. 어떤 때는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을 내가 죽어야 되는지 혼자서 가립한다는 또 혼자서 다 해요. 그러면서도 살긴 살아야 되겠네.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도 다시 주저앉는다고. 딱히 본인이 진짜 뭔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렸을 적에 오신 이 할머니 있잖아요. 할머니하고 그 집에 아주 젊은 청춘 남자분이 계시는데 아마 할아버지 형제이신 거예요. 그쪽에서 같이 오신 분이 계세요. 친할아버지요? 네. 그래서 이 어른들이 본인을 도와주신다고 오셨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어떻게 잘 안정을 시키든 신을 받을 거면 신을 확실하게 받든지 안 되니까 안 바꾸면 힘들 것 같은데 마흔이 넘어가도 받아야 돼요. 그냥은 어떻게 내가 그냥 굴러굴러서 눌러놓고 산다 그래도 마흔이 넘어가서는 41살, 2살 되면 신을 안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안에 엄마가 아셨으면 진작에 좀 눌러주든지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본인이 일을 할 수 있게끔만 해주셨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가 못해요. 이 집안은 서로가 먹고 살기가 바빠요. 전부. 그리고 제각각이에요.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전부 제각각이라고. 사는 게. 그러다 보니 어떡하냐 그래.